중계 3구 오늘 첫 시간인데 회전을 쓰지 않고 무회전으로 득점하는 방법 앞돌리기 배치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거 목표 성공률이 90%, 통과 성공률이 60%를 제시해 놨습니다. 3 쿠션 처음부터 연습하신다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쉽게 개념이 잡힐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배치에서 뒤돌리기는 치기가 어렵고 앞돌리기를 쳐야 될 텐데 회전 없이 무회전으로 노란 공 오른쪽에 2분의 1을 맞히면 원쿠션, 투쿠션 맞고 여기 어딘가로 오게 됩니다. 회전 없이 두께 멀리 있는 공 두께 2분의 1을 맞히는 연습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시 방향 투팁의 무회전으로 노란 공 오른쪽 2분의 1을 맞춰보겠습니다. 쳤을 때 노란 공이 이쪽으로 오죠. 그러면 연속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옆돌리기를 칠 때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볼 시스템을 배우는 게 좋은데요. 당구박사 채널을 계속 보시다 보면 볼 시스템과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이해 알게 될 겁니다. 계속 설명을 할 테니까요. 볼 시스템 1의 라인이 이것이고 2의 라인이 이것인데 노란 공이 지금 1과 2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라고 생각을 하고, 빨간 공의 수는 여기가 0. 반 칸마다 하나씩 증가해서 1, 2, 3.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 3 근처에 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1.5 더하기 3은 4.5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공과 노란 공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한칸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하면, 여기까지 5.5죠. 5.5. 5.5라는 수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면 됩니다. 두께를 1.5를 사용하면 4가 남는데 이 4를 8등분한 것에 4다. 그러면 2분의 1이 되죠. 약분하면. 그래서 1.5 팁에 회전을 주고 2분의 1을 맞추면 이 정도로 가서 여기 맞고 득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른쪽 1.5 팁 노란 공 오른쪽 2분의 1을 겨냥해서 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맞고 여기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고 치면 조금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내공이 좀 붙어 있어서 조금 쉽진 않네요. 두껍게 맞았네요. 연속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놓고 자, 두 번째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공이 이 노란색 여경 안에 있고 내공 흰 공과 노란 공이 이렇게 수직을 이루고 있다 했을 때 무회전 2분의 1 부드럽게 치면 대체적으로 요 근처로 공이 옵니다. 이것까지 알아두면 앞돌리기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12시 방향 투팁의 무회전으로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부드럽게 요 근처에 수렴이 됩니다. 아까하고는 비슷하지만 좀더 내려와서 완전한 뒤돌리기 형태가 섰죠. 그러면 연속 득점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거는 빨간 공을 두껍게 치면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에는 좀 얇게 쳐서 빨간 공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회전을 줄이고 당점을 살짝 내려서 얇은 두께로 4분의 1 정도의 얇은 두께로 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쪽으로 옆돌리기를 칠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뒤돌리기를 칠수 있는데, 뒤돌리기의 경우, 조금, 쉽게 생각하면은,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빨간 공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껍게 쳐야 되는데, 뒤돌리긴 그렇고요. 옆돌리기를 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2포인트에 맞은 공이 다음
저방이랑 코너로 진행하는데, 요 정도에 맞아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노란공 오른쪽을 맞춰서 글로 보내려면, 5&up 시스템상 50, 60 출발, 요렇게 가면, 60 출발, 35, 그러면 25 정도에 가는데, 그러기에는 두께가 조금 얇네요. 두께가 4분의 1 정도로 얇은데, 이 두께는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휘걸이가 불편해서 뒤돌리기 좀 위험하네요. 옆돌리기는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고. 어려운 두께지만 얇은 두께 겨냥해서 옆돌리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옆돌리기 대회전 치면 이 근처로 오게 만들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5&up 시스템상 30 출발 코너 들어가면 30 또는 35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맞고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옆돌리기 대회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옆돌리기도 칠 수는 있지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공이 빨간 공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차라리 오른쪽을 맞춰서 길게 옆돌리기를 치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얇게 치면 빨간 공이 이쪽으로 와서 노란 공을 때릴 것이기 때문에 빨간 공이 노란 공 쪽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두툼한 두께를 쳐야 됩니다. 자, 노란 공이 맞으려면 3쿠션째 여기 지금 긴각 출발이기 때문에 여기가 50이지만 이 정도 맞아야 50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쿠션째 여기로 보내기 위해선 이 방향에서는 이 정도 맞고 요 근처 맞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2분의 1보다 두껍게 쳐야 됩니다. 장점은 3시 방향 특집 두께는 두껍게. 자, 이거는 차라리 그냥 뱅크샷으로 3뱅크샷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공은 코너 출발이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 3쿠션째 여기 맞은 놈이 이쪽 코너로 가는데 지금 이거를 평행이동하면 요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23 정도에 떨어뜨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에 들어왔을 때 회전이 살아 있어야 여기로 가는 것인데 회전이 빠졌다. 힘이 없어서 회전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의외로 짧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느리게 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침 53 출발에 30을 향해서 보내면 23에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25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25. 53에서 25를 빼면, 53에서 25 빼면 28이나요? 28? 28을 향해서 툭팁의 회전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거는 뒤돌리는 키스 위험이 있고 밀리는 각이라 쉽지 않고요. 이 옆돌리기 만만치 않네요. 옆돌리기가 쉬운 건 아니고 차라리 진행 방향 쪽이 이렇게 힘을 준 방향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이 역각인 관계의 공은 어렵습니다. 힘을 준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같은 거. 그쪽이 공을 좀 보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 쿠션으로 옆돌리기를 치되 5 쿠션으로 1, 2, 3, 4, 5 맞고 노란 공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두께가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 공은 대회전 돌아서 여기 맞은 놈이 이렇게 가고 여기 맞은 놈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 15에 떨어뜨려야 되니까 15에 떨어뜨리려면 여기보다는 이렇게 40 노란공은 1, 2, 3, 4쿠션 40에 떨어뜨리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간 공에 오른쪽을 맞춰서 60, 20을 향해서 보내놓으면 60마이너스 20은 40이니까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빨간 공 오른쪽으로 투팁의 회전을 쳐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겁니다. 마침 2분의 1에 가까운 두께인 것 같습니다. 2분의 1로 맞추면 될것 같은데, 다만, 빨간 공이 요렇게 왔다가 여기서 키스 위험이 있습니다. 아, 키스 나면 어쩔 수 없고, 그 키스를 제거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가능한 빨간 공을 많이 이동시키지 않아서 내가 먼저, 빨간 공이 여기에 있을 때 내가 이쪽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두께를 좀 얇게 써야 되니까 회전을 많이 주는 게 좋겠죠. 회전을 3팁으로 올리고 두께를 조금 얇게. 그렇게 해야 키스가 빠질 것 같습니다. 자, 3팁의 회전으로 두께는 2분의 1보다 조금 얇게. 모자라나요? 아, 좀 부자랐네. 아, 저는 대대 26점 치고 있습니다. 에버리지는 0.6 정도 치고 있고요. 당구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중대에서 3쿠션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3쿠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도 중대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쳐보겠습니다. 12시 방향 두 팁에 노란 공 오른쪽 2분의 1. 요거 안 맞네. 이렇게. 공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번 시도했는데 두번 성공하고 세 번째 실패했습니다. 12시 방향 두팁 무회전으로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이렇게. 3쿠션을 잘 치려면 무회전으로 멀리 있는 공 정확하게 잘 맞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연습이 중요합니다. 야, 이거 뒤돌리기를 쳐야 될것 같습니다. 뒤돌리기를 쳐야 되는데 뒤돌리기는 항상 키스 위험이라는 게 있죠. 편한 두께 3쿠션으로 1, 2, 3 맞고 노란 공을 노리면 딱그 두께로는 노란 공이 요렇게 가야 되기 빨간 공이 요렇게 가기 때문에 내 공과 이 근처에서 키스 날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쿠션으로 직접 노리는 방법은 좋지가 않고 얇게 쳐서 4쿠션으로 노려야 될것 같은데 그것은 키스가 없냐 하면 그렇지도 않네요. 얇게 잘 쳐야지. 얇게 잘 쳐서 코너에 딱 꽂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키스를 뺄 수도 있고 키스가 날 수도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공이 너무 앞쪽으로 휘지 않도록 방점을 미세하게 중단보다 내려서 8시 50분 당점으로 두께는 2분의 1보다 얇은 8분의 3 정도 내려서 쳐보겠습니다. 좀 어려워. 생각할 게 있는 배치였네요. 다섯 번째 시도. 12시 방향 두 팁, 두께 2분의 1, 부드럽게. 오, 살짝 얇았었는데. 자, 이제 옆돌리기가 섰는데, 아까는 옆돌리기 실패했는데, 이번에 한번 잘 쳐야 될것 같습니다. 볼 시스템상 노란 공은 딱 1의 위치에 있고, 2, 3, 4. 내 공과 노란 공 살짝 아래로 와 있는데, 이거 무시해도 될것 같습니다. 4의 배치다.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4. 무회전 2분의 1 맞추면 지금 이 배치, 우리가 연습한 이 배치가 무회전 2분의 1 맞췄을 때 여기에 오는데 이 당구대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돌려놓으면 이 당구대가 되겠죠. 축소하면. 마침
노란 공, 내 공, 빨간 공이 지금 이 배치하고 비슷하게 서 있습니다. 이거 오른쪽 2분의 1 맞히면 여기에 수렴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내 공과 노란 공이 살짝 기울어져 있죠. 이거는 진행 방향 쪽 느낌팁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회전을 느낌팁 정도만 주고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면 여기에 오겠죠. 자, 지금 이거 하나 배워놨는데 벌써 비슷한 배치를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12시 방향 12시 5분 정도의 느낌팁, 그리고 노란 공 오른쪽 2분의 1을 겨냥해서, 제가 제 예상대로 정확하게 득점이 됐죠? 오늘 연습한 배치가 마침 나와서 좋네요. 아, 이거는 어떻게 쳐야 될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저 노란 공의 왼쪽을 얇게 쳐서 이렇게 대회전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게 친다면 차라리 오른쪽, 노란 공의 오른쪽을 무회전으로 얇게 치는 방법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빨간 공 횡단을 치자니 빨간 공이 노란 공 때리는 키스도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선 두껍게 쳐야 되는데, 두껍게 치는 횡단샷은 그렇게 좋은 횡단샷이 아니고, 조금 어렵네요. 자, 저 노란 공 오른쪽을 얇게 4분의 1 정도 두께로 무회전으로 쳐서 대회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노란 공 오른쪽 무회전으로, 당점은 중단 무회전, 노란 공 오른쪽 4분의 1을 겨냥해서 이렇게 해서 5번 시도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5번 시도해서 4번 성공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내 공이 멀리 있으면 잘안 맞습니다. 무회전이라고 하더라도. 3쿠션 잘 치고 싶으시면 이렇게 멀리 있는 공 무회전으로 맞추는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 연습 이제 과학적으로 하세요.